자, 제가 햄버거로 단순하게 비유를 했지만 사실 이두 가지 기법은 쓸수 있는 활용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관계에 해당되는 거라면 어디서든지 쓰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계신 우리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 박냥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제가 말한 관계는 연인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 간의, 상사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든 관계를 아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예시를 다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연인 관계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든 관계는 어떤 의사결정을 같이 할때 합의가 잘안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불만족이 발생을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뭘로 많이 싸워요? 뭐, 연락이 잘안 돼서 싸우고, 데이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갈등, 싸움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합의의 만족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 합의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관계의 만족도까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합의를 할때 상대방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실생활에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둘은 연인 관계예요. 그런데 B가 유독 데이트를 할때 삔또가 잘 상해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데이트를 하는데 A가 순댓국이 먹고 싶어. 그래서 본인이 가는 순댓국집으로 B를 데려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B한테 물어봤어, 분명히. 야, 순댓국 먹으러 갈래? 그래서 B가 오케이 했어. 그래, 순댓국 좋지. 그래서 둘이 갑니다.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B가 생각하던 그 퀄리티가 아닌 거야. 어디서 이런 순댓국을? 이제 이런 식으로 B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삔또가 조금 상했어요. 지금 당장은 얘기 안 하더라도 나중에 싸울 때, 너 옛날에 뭐 그딴 순댓국 먹으러 가자고 그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싸울 수도 있고, 이렇죠. 근데 A 입장에서는 약간 어이가 털려요. 왜냐면은 둘이 합의하에 A 입장에서는 B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댓국 먹으러 가는데, 네가 뭐 순댓국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터니까 A의 입장에서도 조금 어이가 없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갈등의 상당 부분은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어떻게 해야지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합의 이전에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위해서 데이트 코스를 짰어요. 근데 연애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되게 많이 썼는데, 연애할 때 몇월 며칠 데이트 신청했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카톡으로 보내고, 그래서 뭐 3시에 여의도역에서 만나기, 4시에 뭐 햄버거 먹기, 막 이런 식으로 짜서 보고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나만의 애교야. 어쨌든 장난스럽긴 한데 보고서는 보고서죠. 그래서 A는 B에게 이런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서 4시에 햄버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햄버거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A가 롯데리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B가 롯데리아 안 됩니다. 맘스터치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조언을 요청하는 작업을 통해서 세세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거는 심리학 꿀팁 방송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심리학적인 요인은 심리학적으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인지 부조화예요. 인지 부조화. 정말 엄청 많이 설명했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22화 가서 보고 오세요. 자, 인지 부조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내가 보인 태도랑 내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부조화, 불일치를 이루면 요거를 한 군데에 통합시켜서 일치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치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겁니다. B는 아까 의사결정, 그러니까 데이트 코스를 짜면서 본인도 조언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도 데이트 코스를 짜는데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B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까 조언을 해주면서 B는 이 햄버거 집에 대한 태도 나는 긍정적이다. 맘스터치 나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태도를 이렇게 보였죠. 그러면은 설령 B의 생각이 맘스터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태도 쪽으로 이 생각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태도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인지부조화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이 햄버거가 맛있다는 쪽으로. 그래서 햄버거를 맛있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 이 햄버거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B의 입맛이 아니더라도 내가 태도를 생각이랑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맞다가리 없어도 그냥 아, 햄버거 맛있었다. 이렇게. 본인은 몰라.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본인 태도 쪽으로. 두 번째로 이 인지부조화의 효과를 더 시게 보려면은, 더 세게 보려면은 어떤 작업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이 합의에 대한 의사결정이 왜 좋은지 본인의 입으로 말하게 하면 그 효과가 더 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B한테 야, 너 햄버거집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햄버거집 가는 걸로 데이트 코스 짰어.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일방적인 통보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야, B야,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근데 햄버거 왜 좋아해? 나그 이유를 세세하게 알고 싶어. 햄버거에 어떤 맛이 좋은 거야?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지만 최대한 세세하게 유도를 합니다. A가 대답의 유도를 잘 해내가지고 B가 더 세세하게 줄줄 이야기를 할수록 이 인지부조화 효과는 더 세집니다. 왜냐면은 그 B가 보이는 태도, 아까 태도가 왜 중요한지 얘기했죠? B가 보이는 태도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할수록 더 강화가 되거든요. 내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좋고 뭐 이것 때문에 좋고 이렇게 얘기할수록 이 태도가 완전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태도가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입으로 술술 이야기하도록 유도를 해내야 됩니다. 자, 제가 햄버거로 단순하게 비유를 했지만 사실 이두 가지 기법은 쓸수 있는 활용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관계에 해당되는 거라면 어디서든지 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실생활에 잘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음 주에 뵙겠다는 인사와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또 봐요. 안녕!